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링링의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04km에 달하며 강풍 반경은 270km에 이릅니다. 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며 세력은 점차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접근할 때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동 속도도 빨라지면서 토요일인 7일 오전에는 전남 목포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경기 지역 등 수도권은 토요일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어가 일요일에는 북한 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오른쪽에 위치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을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태풍이 오기 전까지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최고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링링은 지난 2010년 가을 6명이 사망하고 1,6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곤파스와 세력이 비슷합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 폭우와 함께 곧바로 태풍이 이어지는 만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